기독교 교리 중에서 교인들도 헛갈려 하고요. 비신자들은 믿기 어렵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요. 삼위일체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우리 좀 솔직하게 털어놓고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교회 오빠 어때요? 아, 그럼 교회 오빠 그 민우 씨가 말을 하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가 제 안에 함께 계시죠. 라고 말은 하지만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 납득이. 아, 이거 아시죠? 그 건축학교로 명사가. 안 되잖아. 근데 저 역시도 믿음은 이해를 넘어선 납득이라고 해서 그냥 믿자 이렇게 하기엔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셋인데 하나이고 하나인데 셋이다 뭐고 하나님 수수께끼도 아니고 낮에 네 발로 걷고 밤에 세 발로 걷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진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성령님은 정말 어디에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 보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 초신자들의 마음이시다. 네. 네. 이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만 하면 좀 설명하는 사람도 작아지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임 목사님 막 눈이 찌그러지시네요. 어려우신가 봐. 네. 네. 모르겠어요. 다른 두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우리가 오늘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더 어렵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서. 네. 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뭐 지금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아직 생각 중이라 대답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삼위일체는 납득이 안 갈 거예요. 네. 예, 그게 정답입니다. 아, 그렇죠. 안 가는 게 정답이군요. 네. 네.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삼위일체가 없어요. 아, 심지어. 네, 그렇군요. 뭔가 좀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시니까 설교를 들어봐야만 될 것 같은데요. 딱 거기까지만 듣고 나머지는 설교에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올포원이 마련한 교리기획 2탄입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과 영으로 오셨을까요? 전창희 목사님 설교부터 시작하시죠. 현재 심우아는 저희 종교교회 취임한 지 약 세 달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원래 촌놈인데 촌에서 올라오니까 걱정이 좀 되었어요. 서울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귀면 될까. 특히 청년들 만날 때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시대 자체가 과거와 세대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 세대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간격을 줄여볼까 하다가 처음 만날 때 긴 인사 한 말 않고 그냥 실없는 성경 퀴즈 하나 냈습니다. 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성경 퀴즈입니다. 교인들 만날 때마다 이 퀴즈를 냈죠. 좀 친해지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네. 성경이 66권인데 여자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룻기, 에스더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대개 경우에 대답 잘 못하시더라고요. 성경의 지식이 좀 짧으셔서 다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민수기. 좀 아시는 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네, 나만 모르는 거 아니면 싶었어요. 뭐 모르시면 계속 듣다 보면 왜 민수기가 여자 이름인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문제도 잘못되었고 대답도 0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예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모든 부분이 그렇죠. 신앙을 설명해야 되는데 신앙이 이해의 영역도 아니고 논리의 영역도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부르는 것들도 어쩌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착각하는 것이 있죠. 모호했던 것들을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이다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가장 잘 나타내주는 증거입니다. 셋인데 사실은 하나다, 이것처럼 엉터리 같은 이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해된다면, 학문적으로 이해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문제가 좀 생겼죠. 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이해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 교회에 이런 고백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신 신인데,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됐죠. 초기 대부분의 이단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논리적으로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것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왜 인간적으로 설명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고백되기 전 하나님과 인간과 성령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인간적인 이해들이 이단인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되죠. 사실은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고백의 영역,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왜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고백된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주님으로 고백되고 하나님으로 고백된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 계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무식하거나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과 영으로 오셨는가? 이 말씀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보기에는 유일합니다.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죠. 어떤 관계이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그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다라는 증거가 예수님을 영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언어에 맞게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언어에 맞춰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되었는가?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삼위일체 교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신앙 체험에서 나와요. 원래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에는 유일신 신앙이 있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된 신은 창조주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분이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령님도 하나님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경험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삼위일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죠. 크게 정리해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양자론입니다. 양자론은 뭐냐면 원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냥 피조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양자 삼았다. 그래서 거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사실은 거의 동일하지만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충분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했죠. 이와 반대되는 것도 있어요. 양태론입니다. 양태라는 말은 한 형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다르게 구약에는 하나님, 신약에는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 그다음 그 이후에는 성령님이 이렇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다. 하나님이 세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설명도 삼위의 구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5세기 칼게톤 회의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고백해요. 아까 우리 목사 말씀하셨죠? 삼위일체를 고백해요. 혼합 없이, 변함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삼위이지만 하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보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내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 그냥 한 분으로 고착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서로 교제하시면서 하나를 이루어 가신다? 세 분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다양성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기 피조물과 사귐을 가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보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교제의 사귐이에요. 사귐. 이 사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 안에서 아들과 성령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그 사귐 안으로 초대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 가세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아닐까.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여기 계시다라는 말은 어떤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 서로 움직이고 계신 거죠. 하나님 안에 삼위가 서로 움직이며 교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사귐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신앙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초대의 자리에 가장 클라이맥스는 성육신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밖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나에게 와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자고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제할 때의 그 기쁨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도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삼위일체 납득이 안 가요 그랬죠. 납득이 가면 이상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삼위일체 이해 안 됩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조직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삼위일체를 연구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요 기독교 예배에 이미 깊숙이 관여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새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 노래가 나오죠.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면서 삼일체 이도록 노래하고 사도신경도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사역을 각각 핵심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요약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례 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개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리고 축도. 네. 축도할 때도 그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각각 이름을 부르면서 기원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납득이 안 되는 삼위일체가 우리 예배에 쫙 기둥같이 깔려 있어요. 삼위일체로는요, 우리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을 예배 대상으로 삼아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신성을 모독하는 거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것을 포기하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갖는 의미가 뭘까? 이게 중요합니다. 왜 사람과 영의 몸을 입었는가? 그거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용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 우리는 다만 추정할 뿐입니다. 그건 모르지만 의미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전 두 가지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줍니다. 우리 임 목사님 설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계셨고 예수님의 죽음의 고통도 함께 당하셨어요.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함께 달리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고통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고 동시에 성령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의 아들과 한 몸을 이루는 동시에 그 아들로부터 존재론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삼위일체는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몸이 됨을 말하는 동시에 그들 사이에 구별도 있다. 이게 삼위일체 핵심이에요. 삼위일체는 구별 속에서 깊은 일치가 있고 깊은 일치 속에서 구별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입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들은 서로 안에 내주가 가능해요. 서로에게 침투해요. 서로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신적 춤을 디바인 댄스라 그러는데 신들 셋이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른 비유로 말하면 삼위일체는 세 위격들은 서로에게 공간을 내주고 서로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환대합니다. 삼위일체는 삼위 하나님 상호간의 깊은 가족 사랑이에요. 제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이 가족 사랑이라는 용어를 처음 발견했어요. 서로에게 공간을 내줘요.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삼위일체는 어떤 학자들은 divine society, 신적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글을 보면서 이 용어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가족이다.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그럼 여러분 서로 가족 사이에 싸우면 안 돼요.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갖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계시해 줍니다. 그거는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서로 안에서, 서로 함께 존재하고 활동하는 새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의미,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은 대립하고 갈등하는 인간관계는 줄어들고 타인의 아픔을 공유하고 평화와 기쁨의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이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삼위일체론적 영성의 인격
이해요. 말씀을 정리하면 성부로서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보여준다면 성자로서의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적 존재를 나타냅니다. 성령으로서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현재성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적 측면이고 성부 하나님은 구원이 강조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성화와 새 창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서로 구별되지만 나눠지지 않고 한 몸을 이루면서 모든 일을 함께 행하고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며 서로 사랑하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땅에서 충실히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깊은 가족사랑과 삼위일체적 영성의 인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 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거 굉장히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네. 알 것 같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알 듯 말 듯한데 아 이게 정말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삼위일체 오늘 좀 더 파고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한테 다 알려주시지 않는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네. 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이렇게 묵상을 할 때도 하나님 한 분만 믿으면 이렇게 안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 또 성령님까지 믿어야 될까 하면서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 부분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목사님 각각 가지고 계신 좀 예화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좀 제일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예화를 가지고 계시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란 말 자체가 예수가 메시아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무너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냥 이슬람교로 가든지 유대교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율신으로 가야 돼요. 예. 우리는 안율신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무너지면 기독교 무너진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유익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간. 그렇죠. 그냥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저는 유익 차원을 성령에서 찾고 싶어요. 일단. 아. 요한복음에 보면 보혜사 영을 보내주겠다 그래요. 보혜사. 예, 지금 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잖아요. 헬라어로. 요게 변호사예요. 조력자. 원조자예요. 그래서 루터는 요 말을 뭘로 번역했냐면 위로자라고 번역했어요. 아, 위로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 영을 보내준다. 바로 성령이 위로자가 돼요. 요한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로마서에 따르면요 더 유익이 있어요.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해주고 통역해줘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함이라. 이 신급인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 뜻대로 맞게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성령님이 야 그거 좀 핀트가 안 맞았어.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원래 이런 뜻이에요. 라고 통역해 준단 말이에요. 성령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불충분함에도 성령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관계 속으로 들어 옮겨지는 거죠.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아, 그러네요. 삼위일체에 대한 예시를 들어달라 그랬죠. 옛날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피아노를 도를 치면 정확히 도음이 들려요. 그렇죠? 네. 근데 도, 미, 소를 동시에 치면 화음이 어떻게 들릴까요? 화음이 들리죠. 파가 들립니까? 화음. 예, 화음이지 파로 들리지 않아요. 네. 혼합해서 파로 들리지 않습니다. 세 음은 화음을 이루어요. 분명히 도, 미, 소리예요.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고 연합되지만 혼합되지 않는 형태로 우리 귀에 들립니다. 화음을 이루는 각 음은 상호 베타적으로 분리되지 않지만 상호 융합적으로 혼합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요 화음은 우리의 청각이 가진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예시는 이거인 것 같아요. 도미서 쪽. 참 이해가 있어요. 되네요. 도미서. 네. 저는 삼위일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닐까 우리를 향한 이게 일종의 우리가 원 플러스 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원 플러스 삼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어떤 그 어떤 인격을 통해서 뭔가 만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도 알게 되고 성령님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은혜가 그냥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안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다른 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원 플러스 3의 어떤 은혜가 아닐까 그런 파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을 만나도 되고 하나님을 만나도 되고 예수님을 만나도 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통로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삼위일체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러시아의 수도사인 안드레 류블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 그린 삼위일체라는 그림이 있어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제가 설명하면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 그림 보면서 가장 하는 질문이 이 셋 중에 누가 하나님이게 이런 질문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셋이 있는데 지금 여기 셋이 딱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에요. 죄송하죠. 그 그림에서는 왜냐하면 그 그림에서 다 똑같은데 고개가 약간 이 둘의 고개가 약간 맨 왜 오른쪽 네, 왼쪽인가요? 제 쪽으로 네. 약간 향해서 약간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예, 약간 이렇게 하면서 약간 숙여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럼 하나님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 속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해하지만 약간의 균형들은 조금 흔들렸어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각각 어느 역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늦게 되는 건 있죠. 그런데 아주 이 균형이 심하게 무너질 때가 하나 있었어요. 중세. 예배학적으로 중세는 예수님께 너무 균형이 넘어갔어요. 이 예배학적으로 균형이 1960년대 이후에 맞춰졌어요. 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균형이 맞춰져서 삼위일체의 균형.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는 구주로 고백해요. 성령을 고백할 때는 능력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오는데 창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이 균형을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에는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됐는데 하나님이 고백되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그 실생활에서 어떤 유익이 되는지는 아까 사실 우리 차목사님이나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교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고 사실 이렇게 신학이 편중됐을 때 균형을 잃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는 있더라 라는 얘기를 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어려서 초등학교 때 교리라는 거를 들어서 잘 이해 못했었는데 그런 채로 이렇게 신앙이 계속되다 보니까 궁금한데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랬던 질문들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통해서 오늘 좀 제대로 짚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성경에 삼위일체란 말이 언급되지 않는다 이 얘기도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또 한번 짚고 넘어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짚어봐야죠.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도 않은 삼위일체가 핵심 교리가 된 이유를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래퍼 같았어요. 네. 네. 첫 번째 질문 임치영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는 그렇다면 성경에 안 나온다면 언제 어떻게 교리로 명시가 된 건지 1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혹시 구별해서 따로 설교를 하시거나 언급할 때가 있으셨는지 그렇다면 언제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질문 타임 이게 제일 싫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고민 타임이에요. 고민 타임. 근데 삼위일체를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신비, 미스테리라고 그러죠. 신비와 비밀은 달라요. 비밀과 신비는 똑같이 모르지만 비밀은
그걸 알려주면 아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너 비밀이야? 그런데 그 얘기를 얘기하면 아는 거예요. 신비는 알려줘도 몰라요.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는가? 아니면 초대교도 그랬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그런데 그게 그냥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내준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우리 체험 속에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짝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가 모여서 야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사실 니케아에부터 시작해서 451년에 칼케톤 회의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고 교회가 고백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많이 어려움도 있었어요. 서로 주장이 대립되면서 정죄가 있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분리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정죄되고 분리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삼위일체에 대한 관심 좋은데, 근데 이것이 혹시 서로 나뉘어지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해치지 않는, 사실은 삼위일체는요 간단해요.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느 한 분을 우리가 그분과 더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자연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경험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고, 그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것이 신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구별은 필요해요. 우리가 막 하나님인데 예수님 그러면 듣는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차준희 목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을 만나는 일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성령님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알고, 그러나 결국은 만나는 거는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 중에 어느 분이든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들이 그런 고민보다는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신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의식 없이 살아서인지 우리 전창희 목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보이는 존재로 계속 같이 계셔주시지 않고 왜 성령으로 나중에 오신 이유가 뭔지 이것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콜릿 중에 고디바 초콜릿에 관한 유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1세기 초에 영국 이 중북부인가요? 거기에 코번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영주가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세금을 매기는데 세금이 너무 부인이 보기에 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부인 백성을 사랑해서. 그래서 영주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세금을 낮춰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 영주가 이런 제안을 해요. 당신이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돌면 내가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제안이죠. 못할 거라는 제안인 거예요. 이 제안을 해요. 근데 그 부인의 이름이 고디바예요. 영주의 부인의 이름이. 근데 이 영주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고디바 이 영주의 부인이 옷을 벗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그 고디바 부인의 숭고한 희생이죠. 희생을 생각하면서 다 문 닫고 창문 가리고 그런 상태로 지나요. 그리고 나서 마을 한 바퀴 돌고 이제 영주한테 가요. 그리고 결국은 영주가 세금을 감면하고 사실은 그 뒤에 영주가 이 도시를 굉장히 어떤 그 수도하는 도시로 만들어놔요. 저는 이 이야기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왜 오셨는가 라는 것인데, 부부 일신동체 영주는 아니지만 영주의 부인이 이 땅의 그 백성들한테 갔던 이유는 사랑했던 것이고 그 사랑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끝나지 않고 그 백성들 마음에서도 무언가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 희생을 보면서 자기가 결단하게 되고 이게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이제 또 남편과 교제하면서 더 큰 일들을 하는데 아마 이 이야기를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맞닿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이해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좀 기억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근데 이제 삼위일체를 우리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것 같아요. 차준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보통 우리 기도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마지막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잖아요. 요 기도 패턴 누가 만든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거 안 하면 기도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이런 질문들, 어려워하시는 질문들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나한테 물어보냐? 구약도 아닌데, 예. 짓궂었죠? 안 만들었는데. 네, 잠깐만 안 만드셨는데. 우리는 아닌 걸로. 네. 예,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사실 구약 성경에 그런 용어도 없고, 신약 성경에 용어도 없고, 저는 삼위일체론적으로 구약을 해석하는 거는 구약에 대한 금기다. 구약은 구약적 맥락에서 설명이 제출돼야 된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후대에 깨닫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거리를 두는 그런 게 저의 구약학자로서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삼위일체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아. 가깝지도 어려워. 않은 그런 삼위일체. 내 인생에 삼위일체를 고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오, 올폰 때문에 참 많은 네, 그래서 올폰 네. 때문에 어제 또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첫 번째 누가 만들었나? 몰라요. 교회 사적으로는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처음으로 명령한 원조는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정확한 표현은 공간복음에 없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제가 본 책에서는 그 학자는 세 번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세봤어요. 어제 두 개 더 찾아냈어요. 그래서 다섯 개 정도가 나오는데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여기만 나와요. 고별 설교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 표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기도 응답과 결부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약속이에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약학자들의 글들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신약학자들의 결론인데 신약 성경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다. 네. 이게 신약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 개혁신학에서는요, 그 용어 사전을 봤더니 기도는 사제에게 바치는 고백도 아니고 성인들에게 아뢰는 간구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도움으로 한다. 여기에 저는 개혁교회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네. 하나의 정답이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정확한 표현이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 예수님이 원조인데 예배 쪽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그걸 받아들였는가 이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는 언제 이것이 표준적 기도가 되었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모르는 거지 남들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가 누락된 기도는 인정이 안 되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인정이 될지 안 될지. 예수님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이 안 된다는 말도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성경의 본래 의도가 뭐냐 그것까지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에서도 준수하고 있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존중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인정 여부를 떠나서 네. 누가 인정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존중해 왔고 문제가 없는데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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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이야기는 꼭 기도의 마지막에 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늘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교회 사적으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 자체도 많은 해석이 있고 그래서 또 서방의 경우에 많은 경우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고 아멘으로 가기도 해요. 다만 공적인 기도일 때는 기도가 끝났다는 표시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용됐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네. 여기까지 왔네요. 기도해보고 제가 한번 주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에 이렇게 의문을 가져보니까 굉장히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문답을 나눌수록 신비의 세계가 막 빠져들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파고 들어가기 위한 목사님들이 질문 타임보다 더 싫어하신다는 돌발 질문 오늘 특성으로 네. 자, 들어오시죠. 배달해주세요. 오늘 어느 분께? 네. 아, 지민 씨에게. 네. 저희도 무슨 질문인지 누가 하는지 전혀 몰라가지고. 네. 아, 그러게. 네, 정지민의 돌발 질문 왔습니다. 네. 왔어요. 네. 특송 배달 질문 바로 드릴 텐데요. 우리 목사님들도 스피드하게 좀 대답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은 성부, 성자, 성령 3위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신가요? 네. 왜인가요? 네. 저는 성령 하나님. 네. 네, 요즘에. 이유도 짧게. 아, 요즘에 기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은 네. 기도 안 하시나? 네, 요즘에 좀 기도를 네. 좀 시작했더니 네. 성령님의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목사님. 저는 그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제 신앙이 시작이 됐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성령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이렇게 중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게 올리고 계세요? 제가 전공이 네. 구약이니까 네.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되는 게 직업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속, 성령님의 성화와 새 창조 네. 이렇게 되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성령하고도 가깝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두 번째 질문 들어가도 됩니까? 한 번 더? 설명도 안 듣는데. 아, 네. 스피디하게 하려고. 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보혜사로서 탄식하면서 내 기도를 해석해주고 있는, 통역해주고 있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내용도 그걸 표현해주는 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분,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하나씩만 고르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만 고를 수 없는 질문이긴 해요. 맞아요. 그 답이긴 그래서 해요. 연결 네. 돼서 결국 네. 다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질문을 바로 드렸어도 됐겠네요. 목사님들 성령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시나요? 그리고 그럼 성령님과 매일 또 기도하시고 대화를 하시나요? 오늘은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골프원 가면 조심해라 그러시네요. 저도 똑같은 성령님 만났습니다. 성령님 네. 오셨나요? 네, 똑같은 네. 성령님 오셨습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실천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그 하나님 내 삶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성령께서 저를 충분하게 해주셔서 충분히 마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익어가게 해주십시오. 요거를 매일 하거든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제 안에 뭔가를 뭘 느끼냐면 성령의 열매가 조금씩 이렇게 맺어가는 걸 보고 자라가나요? 네, 내가 상당히 친절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사람들한테 네. 선물이 되어주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누군가가 만났을 때 나한테 기대치가 있잖아요. 조금 더 해주고 싶어. 아깝기보다는 그 사람은 선물을 느낄 걸. 맞아요. 이거잖아요. 네. 이거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니거든요. 네. 그 성령이 조금씩 익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고백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네.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는 걸 보면서 여기는 이제 그런가요? 그러고 내 안에는 짜증나요?
목사님. 그 대천덕 신부님의 그 기도문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 순간순간 기도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오늘 제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목사로서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그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래서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네. 아, 목사님들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또 저희가 또 조금씩 닮아가고 배워가는 맞아.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친밀한 대화를 좀 나누면서 지냈으면 좋겠는데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못할 게 없겠다라는 좀 자신감도 생기고요. 네. 목사님들도 오늘 풀가동이시지만 듣는 저도 아주 오늘 풀가동입니다. 머리가 막 돌아가죠. 예, 머리가 네. 막 스팀이 막 예, 네. 예, 올라가는 게 혹시 보이지 않으세요? 선물이십니다. 네. 예, 분명히 오늘 선물이시고요. 저희가 드리고 싶은 예, 질문은 하나님이 삼위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에서 배울 점은 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삼위 안에서 공동체성과 사랑을 느끼신 적은 언제신지 목사님들의 경험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위일체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이고 체험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삼위일체를 알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가 어떤 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게 초점이 아니라 오늘 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러면 오늘 나는 과연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덧붙이면요. 삼위일체는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요. 많은 분들이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신앙의 어떤 그 모습과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경험한 분의 신앙의 모습과 또 구약의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만난 신앙의 어떤 컬러가 달라요. 교회 안에도 보면. 맞아, 맞아. 그죠? 예,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죠. 그때 좀 다를 때 서로 쟤는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지 더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그 삼위일체 공부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없고 네. 조직신학자들이 쓴 삼위일체론 책들을 좀 많이 구입해가지고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게 그거였어요. 삼위일체는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게 충격이었어요. 세 분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지금 가족같이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니?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을 가족같이 여기며 살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존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함께 있는 가족의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존자였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존자가 아니에요. 의존자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가족인데 척천 이게 가족이다라는 말을 듣고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찡했어요. 내가 우리 딸에게 내 아내에게 느끼는 그 감정. 아 이거구나. 이런 감정을 가족으로만 제한시키면 가족주의가 되는데 가족 이기주의가 되는데 이 범위를 조금 조금씩 넓혀가야 되겠다. 얼마큼 넓히느냐? 하나님을 보면서. 이게 삼위일체의 오늘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교리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올포원 교리편은 우리가 궁금한 거 여쭤보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그러면서 뭔가 좀 열어가는 느낌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부터라도 우리 좀 신앙생활에 좀 잘 만나면서 탄탄하게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인사도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사람이시고 영이시고 전능자이신 그분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